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양도소득세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우선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실 때 양도가액만 물어보시고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양도가액만 가지고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판가격과 산가격의 차액, 양도차익이죠. 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알아야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1년 동안 합해서 과세를 합니다. 1년에 2번 또는 3번의 양도가 있었다면 그 양도차익을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과세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데 실제 거래 가격을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워낙 오래전에 취득을 한 경우라든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환산취득가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각각 개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어떤 부동산을 두 사람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 했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각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 금액이 똑같다 할지라도 혼자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두 분 이상이서 공동 보유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숙지를 하시면 세무사 도움 없이도 직접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선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한 가격에서 취득한 가격을 빼면 양도차익이 되는데 양도와 취득 당시에 필요한 경비들이 있습니다. 취득세라든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것들은 필요경비로 빼줍니다. 이 뺀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하고요. 이 양도차익에서 오래 보유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로 빼줍니다.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데요. 10%부터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줍니다. 이 기본공제는 인별로 1년에 딱 한 번 250만원 공제를 해주니까요. 이 250만원을 빼시고 과세표준 나온 것에서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세율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세율은 1200만원 이하의 6%, 15%, 24% 이렇게 각각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과세표준을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누진공제를 하게 되면 세율이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부터 10년 이상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더 이상 공제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지만 더 이상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양도소득세율은 2017년 현재 세율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2018년 이후에 소득세율을 변경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 안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렇게 세율 구간이 38%, 40%, 42% 이 부분이 바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양도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하신다면 2017년에 하시는 것이 조금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